이제 이 비즈니스를 이렇게 하면서 처음 할때 혼자 이 교육장에 와서 있었던 시간들, 그리고 3년, 4년, 5년이라는 그런 긴 시간을 통해서도 이 저녁에 로컬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들,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 스토리들. 그런데 아, 정말 제가 우리 오정환 루비, 이그제 루비님 강의를 들으면서 아, 우리 파트너분들이 그 뿌리를 내리는 시간, 나의 뿌리가 어디까지인지, 그게 저한테는 오늘 굉장히 큰 울림과 메시지를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리더스 교육을 통해서 또 모여지게 하는 힘을 좀 키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네, 여러분들의 팀원들은 교육을 받아서 어떤 내적인 성장의 시간으로 가져가는 것을 그 뿌리를 내리는 시간으로 삼는다면, 우리 리더스 멤버 분들은 이 안에서 받는 교육들을 다시 팀원들과 함께 모이는 힘을 키우는 그러한 뿌리를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뒤에서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다뭐 이렇게 경기가 안 좋다, 모든 이제 리더님들 마음들이, 파트너분들이 이래서 힘들어요, 저래서 힘들어요,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다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방법을 알려주고 뭔가 힘을 낼수 있는 에너지를 줄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팀에 여러분들 팀원들을 이렇게 모시고 리더십을 좀 자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될수 있는 리더십. 뭔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그 깨닫는 것을 통해서 힘이 될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좀 자주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적인 방법은 제가 이제 요즘에 많이들 이렇게 다니면서 리더분들이 일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시간을 쓰는 그 가치만큼 결과를 낼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런 걸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좀 돈이 모이는 곳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경기가 어려워도 그 뭔가 뜸지 않는 곳에, 그런 곳에 가셔서 필드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지방, 작년부터 지방에서 이렇게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게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스폰서님 못할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차적으로는 아이들 스포츠를 시키는 부모들은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유가 있어요. 피부 관리실에 가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콜드를 이렇게 할 때, 되도록이면 조금 뭔가 돈의 흐름이 있는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저도 제가 작년에 이제 지방에 내려가서 했던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조금 더 유산화의 이런 가치를 알고, 그리고 드시고, 또 누군가 소개를 하고, 그런 드시는 시간, 지속적으로 드시거나 먹거나 아이들을 먹이게 하는 그런 그 시간들이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제가 이제 페로퍼 리더님이 스포츠 센터를 많이 이렇게 개척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개척을 하면서 뭐 행사가 있으면 부스도 세워보고, 그 부스에서 또 많이 홍보도 해보고 전단지도 돌려보고, 또 이제 그 이제 스포츠 센터에 진열을 해가지고 계속 텔레비전을 통해서 유산화 광고가 나가게도 계속 해보고, 이러한 시간들을 한 평균 지금 한 3년차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물론 그래서 제가 이제 되게 파라프 리더님이 뭔가 큰 이제 스케일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시니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일을 같이 도와주는 그 파트너분들이 성장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크게 들어가서 움직이지 않고 소소하게 들어가서 모두가, 우리 파트너분들이 모두가 할수 있는 내용은 뭘까, 이런 것들을 제가 고민하다가 한번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봤어요. 뭘 해봤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제 각그 스포츠 종목들이 다 있는 거예요. 어떤 학교는 이제 뭐 수영을 특화시키고, 어떤 학교는 축구를, 어떤 학교는 야구를. 그래서 그러면 그러한 곳에는 항상 이제 엘리트 선수로서 키워줘야 될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후원하는 부분들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음식점에 가서 음식점을 컨택하기 위해서 식사 몇 번을 하시면 컨택이 되던가요? 옷가게 가서 옷을 얼마만큼 사시면 그 옷가게 사장님이 컨택이 되던가요? 제가 어저께 용인에서 우리 리더스 회의를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옷가게 가서 컨택하시려면 옷 평균 얼마 사니까 컨택되더냐고, 평균 얼마나 쓰시냐 그랬더니 한 100만 원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옷가게를 컨택하는데. 아니,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우리 다 보통 이렇게 음식점에 가서도 어차피 내가 먹는 음식 여기서 팔아줘야지, 어차피 사는 옷 저기 가서 팔아줘야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 스포츠를 그 정도의 내가 돈을 이미 투자할 생각으로 있었다면 스포츠에 좀 잘하는 아이들 한 명 정도, 종목당 한 명 정도를 그냥 제가 회사에서 이렇게 후원해 주는 건 어떻게 주는지 아세요? 유산인 월주와 프로바이오틱이에요. 유산인 월주와 프로바이오틱. 예, 그쵸? 그리고 그 조금 이제 선수급을 좀 더 올라간다 그러면 헬스팩 프로바이오틱. 거기 하나 더 추가한다. 뉴트리빈. 그죠?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제 제가 그렇게 해본 거예요. 한 3개월, 길면 6개월을 그 아이들을 이렇게 후원을 해준다라고 하면서 부모를 만난 거예요. 왜냐면 이 아이가 영양제를 잘 먹으려면 부모가 제대로 알아야 되고 또 아이가 같이 들으면 너무 좋다 해가지고 이제 그 김해에 중학교 축구하는 아이 엄마를 만나서 이제 한 아이를 후원을 했어요. 근데 그 엄마가 딱 들어보더니 자기는 이제 아미를 먹고 있었는데 유산화를 다 바꿔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유산화를 바꾸는 상황이 됐고 그 엄마의 그 절친이 간호사이면서 그 간호사의 그 이제 그 소개하신 그 엄마보다도 그 친구 간호사가 일을 열심히 주혜은이라고 1박 2일에 모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그 이제 그 스폰서 분의 파트너분이 이번에 이제 김천구 리더님이 또 골드를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스포츠 쪽으로 그리고 지금 이제 세종에 제가 패러프 리더님이 거기 이제 스포츠 센터를 하나 뚫어서 제가 남성분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여성의 힘이 부족한 것 같아서 거기 이제 사무를 연결을 하셔라 저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이제 와이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왜냐면 남자분들이 만나서 할 수 있는 크게는 할 수 있는데 소소하게 들어가려면 여성들을 만나야 돼요. 그 여성 와이프를 소개하라고 해가지고 와이프를 만나서 이 20년 동안 피부과에서도 평생을 그렇게 살라고 한 여드름을 다 없애버렸었죠. 3주 만에 싹 없앴어요. 우리 화장품으로. 그래서 그 거기 이제 스포츠 센터에 그 이제 각 종목에 있는 코치들 중에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코치. 지금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이거를 우리 파트너분들한테 빨리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동네에 스포츠 센터가 다 있어요. 그죠? 어차피 여러분들이 뭔가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었다면 옷을 사거나 금액적인 부분이 좀 들어가는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3개월 정도만 해줘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유산화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리고 처음부터 처음에 몰라서 택배를 보내줬는데 택배로 보내주지 않아요. 만나서 제품을 줘요. 지금 만나서 주고 한 번 더 홍보하고 한 번 더 광고하고 그리고 화장품으로 이어질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그 지금은 만나서 주고 그리고 계약서 쓸 때도 그런 내용들을 같이 기재해서 줘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한 가지는 인플루언서들을 좀 후원하셔라. 그 팔로워가 한 5천에서 한 1만 안쪽으로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그 1만 안쪽으로 있는 사람들은 후원을 이렇게 닿는 곳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한번 오는 후원을 되게 반갑게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샴푸 하나도 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만나서 우리가 뭔가 후원을 이렇게 해줄 때는 회사를 쫙 설명하게 되잖아요. 그죠? 돈 2만 원도 안 되는 우리 샴푸나 샤워질이나 이런 부분들을 후원하면서 뭔가 유산화를 정확하게 알리는 그런 시간들도 가져보면 너무 좋겠다. 여러분들이 스포츠 센터를 이렇게 뭔가 콜드로 이렇게 진행을 하실 때는 뭘 아시면 좋으냐면 이 스포츠 센터들이 굉장히 많고 서로 다 경쟁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쟁을 할 때 이제 그 스포츠 센터에서 뭐 축구 대회나 뭔가 이제 대회 같은 거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다른 센터를 다니는 아이들도 그 센터로 다 이렇게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센터에서는 다른 곳에 다니는 아이들을 이쪽으로 유입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성향이 되게 강하시대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런 이제 후원을 이렇게 해줄 때 그런 후원에 본인들이 더 보태서 자기네 센터들의 욕심을 내기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후원해주는 걸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곳을 이렇게 공략할 때는 이 스포츠 센터 자체가 이렇게 홍보가 될 수 있는
덜하는 것을 항상 어필하면서 공략을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하다 깜빡 빼먹은 것 같아가지고 네. 아마 이제 콜드를 지금 많이 해보신 분들은 기가 좀 웃깃하실 겁니다. 그리고 피부 관리실을 공략하세요. 피부 관리실. 피부 관리실에 저희 지금 피부 관리실은 뭘 공략해야 되겠어요? 화장품 넣으려고? 아니요. 여드름을 공략하세요. 피부, 모든 피부 관리실이 여드름이 안 잡혀요. 피부과에서도 여드름 안 잡힙니다. 유산으로 잡혀요? 안 잡혀요? 3주면 다 잡혀요. 3주면. 여러분들 쓰는 방법을 저는 정확하게 알면. 그죠? 그럼 어떻게, 이 여드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드름에 기본적으로 뭐만 들어가야 돼요? 리무버로 지속적으로 피부에 많이 많이 발라주셔야 돼요. 깨끗한 상태에서 자 폼으로 이렇게 씻어낸 상태에서 리무버를 지속적으로 많이 발라줘야 돼요. 우리가 현장에서 데모를 할 때는 폼으로 세안하고 다시 여기 자리에 모이기 쉽지 않으니까 폼을 이렇게 쓰는 것을 그냥 빼고 2단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해줄 수 있다면 제대로 해줄 수 있다라면 피부과 아니 그 관리실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폼으로 일단은 피부를 피지를 한번 잡아주고 그리고 왜 그 우리 리무버로 계속 피부에 바를까요? 리무버로 저는 제가 30분 이상을 이렇게 발라본 적이 있어요. 발라주면서 여드름 피부과에서 그렇게 안 되는 완전 전체 막 주먹만 이제 손톱 크기만한 여드름이 막 툭툭 올라와 있는데 모낭초를 싹 잡아요. 기가 막히게 잡아요. 놀라울 정도로 잡아요. 그래서 이 리무버로 얼굴을 계속 마사지를 이렇게 마사지보다는 바르는 거 자극 손으로 자극을 주는 게 아니라 충분히 우리 특수 솜으로 충분히 적셔서 계속 부드럽게 발라주는 것만 계속 제 토너 바르듯이 그러면 굉장히 얼굴이 반짝반짝하면서 본인이 느껴요. 아 불긋불긋한 피부가 싹 정돈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 피부가 뭔가 건강하게 보여지는 것을 본인이 느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모낭총을 싹 잡으니까 피지가 그냥 이렇게 말라요. 제가 중학생 아이를 이 운동하는 아이인데 이마 쪽으로 좁쌀이 너무 심한데다가 이제 그런 상태에서 기미가 절반이 기미였어. 근데 제가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얘가 어린아이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30분 동안 리무버를 발라줬거든요. 왜냐면 이제 너무 이제 목 쪽으로나 이렇게 그 주변에 모발이 난 쪽이 너무 심해서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요. 그 한 번으로 기미가 다 빠졌어요. 그 엄마가 보고 이게 말이 돼요? 본인이 그러니까 아이를 보면서 이게 말이 돼요? 이러면서 앉아있는 거예요. 저도 신기했어요. 우리가 이제 리무버를 바르면 이게 하얘져요. 왜 우리 그 페이스 그 페이셜 앰플 바르면 하얘지듯이 더 하얘집니다. 기미 더 우리 김고은스탄이 고운패 아주 그걸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하이드로 마스크팩 있죠? 그거를 매일매일 붙여보세요. 더 빠르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진짜 제품이 너무 좋은데 항상 지금 그 BC를 끌을 때도 3BC로 150만원으로 누군가 그렇게 들어가 있어야 될 처음부터 그렇게 가져가면 그렇게 잘 끊어져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작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모여져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제품을 뭔가 많이 넣어야 된다라는 부담감으로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특수목들 그래서 자꾸 뭔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라도 둘게라도 많이 수를 늘려서 이렇게 티끌모아 태산을 이뤄가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도 많이 언급을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여드름 같은 경우에도 막 다 많은 거 들어가지 않아도 리무버, 폼, 샴푸 예. 이렇게만 닦아줘도 예. 굉장히 본인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드름이 너무 많다 그러면 리무버를 많이 바른 다음에 부드럽게 다시 리무버를 더 촉촉하게 해서 계속 러빙을 부드럽게 하죠. 왜? 여드름 난 부분에 모낭총을 죽여줘야 되니까 얘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30분의 그 시간만 가지고도요 여드름이 50%가 단 한 번으로 다 들어가요. 너무 신기할 정도. 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나이가 좀 있다 그러면 밀크로 마무리를 해주셔야 돼요. 네, 밀크로. 네. 자 젊다, 10대다
20대 초반이다. 홈으로 마무리를 한번 하는 게 더 좋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제품이 들어가지 않아도, 그래서 피부 관리실은 뭐로 공략한다? 여드름 관리, 여드름 관리. 여드름 관리 무조건 잡혀요, 원장님. 한번, 예, 테스트 한번 여드름 그 고객 있을 때 불러주세요. 네, 테스트 한번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공략하시라 팁이에요. 절대 안 잡힙니다. 유산화로는 다 잡혀요. 아주 신기할 정도로 잡혀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재생 라인으로 들어가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스포츠센터, 동네에 있는 스포츠센터 가만두지 마세요. 모든 종목에 1, 2등 하는 아이들 그냥 한 3개월 정도 후원해 줘보세요. 여러분들 그런 능력 되시니까. 네. 그 한 라인이 뚫리고 두 개 라인만 펼쳐져도 여러분들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의 파트너의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여러분들 파트너들이 조금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세요. 올 지금 하반기 지금부터 찬바람 지금 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여러분들 팀원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느냐인 거예요. 벌써 리더분들이 이렇게 여기 지금 팀 안에서도 스폰서님들이 여기 리더스 교육에 집중하세요 하는 팀은 여기 다 모여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느슨하게 가지면 느슨한 모습으로 여기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리더예요. 여러분들의 스폰서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의 사업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도 멋진 그로잉업 이상의 팀을 끌어가는 리더가 되실 분들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내 팀 관리, 팀의 리더십 관리, 리더십 많이 자주 하시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올 한 해가 멋지게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로잉업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사람들이 좀 움직임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팀원들을 만드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물러가도록 하고요. 네.